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전해지던 갈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부활한 성도들 머무리 나팔불 이제 나의 이름 나팔불 이제 나의 이름 나팔불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는 부활 성이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격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전하시고 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그 시간을 거치 변함 없는 길
하나님.